조옥성 박사 TV입니다. 오늘은 이채택한 우리 대한민국의 상해 소리를 하는 겁니다. 상해 소리가 있는데요. 여수시 33면의 상해 소리. 오늘은 김금열 선장님을 모시고 한번 하겠습니다. 선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 못했습니다. 아이고 옛날에 상해 소리를 좀 했죠. 아예 안 했어요. 이제. 아이고 그래서 옛날 보면은 그 간에 간에 나는 간에 금만 산천으로 남는 간에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빗소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느 널 한번 해보세요. 그래 나 이제 다 까먹어갖고. 네, 널 하자 시작. 네, 해보시죠. 한번 해보 시작. 널 어느의 가리는 가득하여 가네 가네 나는 가네 북만 산천으로 나는 가네 오늘 어느의 가리는 가득하여 북만 산천이 멀다고 해도 그 누구가 함께 가나 네, 이거 네, 아, 그래요? 어떻게 한다면요? 북만 네 끝내 네. 예, 예, 그래요? 예, 어떻게 하면 시작 북만 북만 산천이 멀다고 해도 오기 어려워라 하면서 어디서 주섭해야지 네. 그럼 어느 하잖아요 어느 다시 한번 해봐요 시 굉장히 소리가 구슬퍼요 시 소리가 안 시작 시작 아 이거 안 해 한번 해봐요 아 해보시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소리를 하고 나서 이렇게 그 이렇게 그 강을 건너고 뇌물을 건널 때 또 이렇게 관암보살 하잖아요 관을 이렇게 내고 그건 어떻게 합니까 아, 난 보사 이것은. 한 대로 하고 이제. 네, 한 대로 봐요. 시작. 미타불 한암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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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암보살. 오늘 가면 한암보살. 언제 오나? 한암보살, 한암보살. 보살 정근님을 한남보살 뒤에 두고 한남보살 나는 가네 한남보살 나는 가네 한남보살 저승길로 한남보살 나는 가네 한남보살 여기까지만 그런데 그런데 우리 그 삼삼면은 이렇게 그 국을 칩니까 깽가를 칩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북창경 아 종을 칩니까 아 삼삼면은 북을 쳤죠 진도 같은 데는 이렇게 깽가를 치고 또 다른 데는 또 종을 치고만 하더라고요 각자 지방마다 다른 그러면 옛날에 그 망자가 갈 때 상해 소리를 많이 보셨어요? 아 옛날에는 다 지금 너, 나이가 무게가 안 돼요 그렇죠 이제 내일모레 이제 80이니까 예. 그래요, 우리 안 돼요. 예, 그리고 요즘에 그 배를 타면서 가끔 이렇게 태풍이 몰아칠 때는 언제 갈라고 모르니까 이렇게 배에서 이렇게 곡수를 한 번씩 하죠. 아니요, 아니요. 쓸데없는 거. 그래요? 오늘 이렇게, 그래요.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상해 소리, 그 받는 소리도 하고 또 선 소리도 하고 또 가는 분석도 했는데 약간 100살까지 좀 건강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 100살이 아니라 120살까지 살 그래서 우리 그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는 항상 그 끼를 그 꼭 이렇게 그 관리하셔야죠. 아니, 실제로 이제 네.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는 네. 그 자리에서 이 소리를 한다는 거는 네. 정말로 그 친척들, 일가 친척들을 우룻바다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생생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제가 나오면. 볼 때는 우리 그 김금녀 상해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상해 수가 있는데, 뭐 경상도, 뭐 전라도, 뭐 충청도, 강원도, 뭐 울릉도 소리 다 있는데, 우리 상해 소리는 좀 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산이 높고 물도 많고 그러는데, 산이 높으니까 막 소리가 깊잖아요. 뭐, 이런 거. 그래서 산이 높을 때는 그,
반소리를 막 크게 하잖아요. 그 한 번만 해보고 끝냅시다. 완전 산이 뭐 300m 가잖아요. 초도 같은 데는 뭐 339m니까 언어를 한 번 하고 끝내겠습니다. 외처리가 그게 이제. 아, 그래도 해봐요. 언어. 자, 그러면 우리 선장님이 한 번 하고 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뭐 거의 20년 차이 나니까. 자, 반소리. 그러면 간에 간에 나는 간에 북만산천으로 나는 간에 하면 바로 언어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야지 바로 끝냅니다. 자, 간에 간에도 해야죠, 선장님. 그대로 해야죠. 선소리하고 받는 소리. 그러니까 아, 그러면 간에 간에 나는 간에 북만산천으로 나는 간에 오늘 오늘 의가리 능차능하여 명사심리 해당화야 꽃진다고 서로 알아 오늘 의가리 능차능하여 북만산천이 멀다 해도 그 누구가 동해가나 어른 우리는 인생은 한번 가면은 이제 다시 못 돌아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팔도 소유가 있는데요. 오늘은 김금렬 선장님 여수시 33면 평도분을 모시고 33면 상현소리를 오늘 했습니다. 조국성 박사 TV 좋아요! 사랑합니다!